그 타이밍이나 리듬을 맞춰주는 게 상체가 아닌 저는 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의 아마추어 분들은 보면 이거를 많이 하세요. 내가 이렇게 되게 되면 하체 백스윙을 들었을 때 하체의 움직임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앞쪽에 힘을 엄지발가락에 힘을 좀 딱 한 두세 번 이렇게 넣게 되면 살짝 상체만 굽혀주게 되면 이게 그 제일 좋은 셋업의 어드레스입니다. 무릎은 거의 처음에 어드레스 하고 있었던 정면의 모양이 만들어지고요. 골반이 약간 이렇게 약간 앉으면서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쪽으로 약간 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무게라는 중심 자체가 안쪽에 있던 게 약간 바깥쪽을 디뎌주면서 딱 버텨주는 느낌이 나죠.